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진영 한림 프레버 금매물로 나와 있는 30회 B타입 마피 1,000만 원의 매물 되겠습니다. 입주가 이제 몇 개월 남질 않았죠. 자, 분양권 매물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피 1,000만 원이고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 요약표가 되겠습니다. 요약표를 보시면요, 한림 프레버의 32B타입입니다. 30의 B타입이고요. 중층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금매입니다. 금매. 그리고 남동향이에요. 전망도 상당히 좋고요. 1단지에 위치를 합니다. 에어컨은 없고요. 마피 1,000만 원인데 정확한 좀 더 위치와 이런 건 함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1단지고요. 네, 이쪽이 2단지입니다. 그 1단지에는 남향이 103동에 24평형만 있고요. 그리고 2단지에서는 202동에 34평, 그리고 203동에 30의 B타입, 이렇게 3개의 동만 남향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에 중층에 2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야 각도를 좀 펼쳐보면요, 앞쪽으로 막힌 게 없어요. 물론 이쪽으로 가면 신우 휘가로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남동향이라서 완전 동향도 아니라서 햇살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되지만, 채광 같은 경우는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까지 멀리까지 나옵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 보시면 이런 어떤 뷰가 좋고요. 해서 꽤나 뭐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04동 자체가 다른 동의 남동향보다는 조금 더 시야 각도나 이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입 보시면 일단 포베이입니다.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고요. 네, 그리고 주방 거실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펜트리나 그리고 작은 방에 드레스룸이죠. 붙박이장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해서 타입에 대한 뭐 선호도는 확실히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 매물을, 우리 세대 본 매물을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면 되겠는지를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30의 B타입이죠. 기준층 이상이니까요. 일단 기본 계약금이요. 1,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200만 원이 일단 납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확장비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1,200에다가요. 확장비, 우리가 1단지니까요. 네, 여기네요. 계약금 중도금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216만 원이네요. 216만 원. 맞나요? 네, 216만 원 맞죠? 네, 216만 원. 이렇게 하면 1,416만 원이 일단 납부가 또 돼 있고요. 아, 본 매물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계산을 할게요. 1,416만 원에서 마피가 1,000만 원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416만 원. 네, 416만 원만 있으시면 본 매물은 우리가 분양권의 전매, 그래서 명의와 대출 승계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416만 원. 굉장히 부담이 좀 덜하죠. 네, 현장 사진입니다. 이제 거의 다 뭐 외관 창문부터 해서 내부 내장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갈 거예요. 곧 뭐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사전 점검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분양 받으신 매물들 직접 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가 되면 또 입주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직접 구경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드렸던 진영 한림 프레버 30의 B타입 1단지 매물이 되겠고요. 중층에 마피 1,000만 원에 아주 금매로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에어컨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현재도 저희가 진영 한림 프레버 분양권 많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만, 또 계속 접수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면 좋은 매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원김해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 말품부동산TV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말품부동산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 모아보실 수 있는 네이버 TV 채널이 있고요. 또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TV 채널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카페 가입하시면 창원김해에 있는 부동산 정보 총 망라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파트 시세, 아파트 분양권, 분양 정보, 오피스텔 정보, 상가 정보까지 모두 모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가입해 주셔서 좋은 정보 있으시면 또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영 한림 프레버 금매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매물로 저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